인생을 살며 한 번쯤은 선을 넘고 싶을 때가 있다.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오늘의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고 관성으로 이어가던 일상도 반짝반짝 새로운 풍경으로 다가온다. 네, 저렇게 좀 낭창하고 한량으로 사는 게 사실은 원래 저한테 체질이 딱 맞거든요. 약간 끈 풀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. 말하자면 자발적 백수로 사는 상태.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야 할 목적지도 없지만 세상에 재미있는 일은 부지기수. 심심할 틈이 없다. 변신하려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신하려는 자세가 성패의 열쇠 같습니다. 다소 불리하더라도 신념을 지니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복운이 트일 바람입니다.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습니다. 돈 버는 일 빼곤 뭐든 열심히 할 작정이다. 40년대 미모야 떡볶이. 아, 1인분하고요. 2인 떡볶이 2인분하고 튀김 하나 주세요. 사장님, 저 5,500원인가요? 1인분이 어묵 3개인가요? 밥 먹고 왔는데 침 넘어가는데요. 알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남들은 열심히 일할 시간에 나 홀로 느끼는 여유. 그것만으로 입맛이 달다. 이게 밀떡이 아니고 쌀떡이거든요. 이거 향이요. 진짜 40년 된 거죠? 그럼요, 우리 어머님이. 제가 어머님이. 제가 대전 떠난 지 30년 됐는데 30년 만에 왔거든요. 저 떡볶이 200원일 때부터 먹었어요. 하나의 큰 거 이만한 거. 맞아요. 네, 이런 게 아니고. 멀찍이 바라보면 세상 복잡한 일이 하나도 없다. 직장인들 움직이는 시간을 피해 일찌감치 집에 왔다. 처자식 있는 멀쩡한 집은 구미에 두고 얼마 전 쳐들어온 어머니의 집. 으아. 손님 방으로 쓰던 구석방을 임시 거처로 만들었다. 그런데 가정집엔 도통 어울리지 않는 현수막. 아, 이거 직원들이 저 송별 파티 때 네,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준 현수막입니다. 이게 핸드피스가 치과 가시면 깽 소리 나는 그 치아 가는 기구거든요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과 하면 핸드피스가 이게 가장 뭐라 할까요? 먼저 떠오르는 기구. 그래서 영혼이 안녕. 제가 은퇴하면서 나는 진짜 다시는 핸드피스 잡을 일 없을 거야. 그러니까 안 잡을 거야. 얘들아, 이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문구를 넣어준 것 같아요. 아,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24일 되었는데요. 잘 나가던 치과 원장님이 쉰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은퇴를 한 것이다. 대전 오자마자 해바라기 씨 사가지고 심었거든요. 어? 다섯 번째 또 난다. 하루 일과예요. 아침에 얘 내놓고 햇빛 보게 하고 저녁 때는 또 드러나야 돼요. 얘는. 아직 애기라서 되게 낙입니다. 이거 보고 있는 것도 새로운 생명이잖아요.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어서
좋습니다. 보고 있으면.